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쵸?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종목 번호 080087070이고요. 호텔 신라 영상 잘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 오늘 하루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시장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폭을 만들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환율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쇼커버 물량이 조금 들어와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저께 뭐 공매도 쉬고 오늘 쇼커버 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수익이잖아요. 예. 메이저들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저께하고 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빠진, 어저께하고 이 금요일날 빠진 수치는 우리가 크게 고려할 바가 아니에요. 네. 이건 고려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상식적으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코스닥이 이틀 동안, 2개월 동안 올라와서 수치를 뺀다? 그게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그죠? 네. 코스피는 뭐예요? 코스피 8거래일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21년 만에 최장거래일로 조정폭을 나와줬었죠.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 정도로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준 시장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웃긴 거는 2주 동안 매도 물량을 출회를 시켰는데, 거기서 더 문제가 뭐 있었었냐면, 대부분 진짜 일부 종목으로만 지수 방어를 해주고 다른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정말 강하게 출회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수가 깨작깨작깨작깨작 빠져도 전체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개박살을 냈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일단은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상당히 매력있는 가격 밸류 구간이 맞고, 과투매로 인한, 네? 과투매로 인한 하락은 사실 하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보고 그때 오고 매수의 기회라고 사실 논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중요한 추세의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단기 바닥에 대한 그런 액션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끌어올린 요 사실 오늘의 양봉은 조금 신뢰가 있었죠. 특히 코스닥 시장은 좀 신뢰가 있었었고, 코스피 시장은 좀 신뢰도가 떨어졌었죠. 아직까지는 외인들은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 자체가 좀 강한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진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어요. 그리고 근래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 맞았고 힘든 시장이 맞았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 잘 헤쳐나가시고 있으신 상황이고, 호텔신라 주주분들도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나와준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쵸? 응? 기본적으로 실적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빠졌습니까?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어떤 종목이었어요? 휠라홀딩스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소비주였는데 실적 엄청 잘 나왔지만 앞으로 개선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빼버린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그렇죠? 말이 아니라 이건 당나귀죠.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기관들이 리포트를 그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게 쓴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팔아먹고 싶은 종목에서는, 본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종목에서는 소위 표현을 해가지고 진짜 막말로 개같이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서 주가를 팔아먹어버리는 거죠, 금봉 안에서. 근데 호텔신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어요. 왜? 방향성 자체가 상방이기 때문에 이들도 굳이 그런 과한 리포트를 쓸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수 빠질 때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빠진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요. 이런 하락폭에 좀 하면서 내가 주식 투자를 못할 거였으면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고, 위험 자산을 매매를 하다 보면 그만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내 종목군들 또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호텔신라 개별적인 이슈와 모멘텀 놔주지 않았지만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요하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하기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명심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진짜 올라갈 종목을 지금은 빠질 때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우량하고 탑다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즉 과투매로 빠질 때 분할 매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단기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조금 주도주급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분할매수 해나가면서 짧은 단기 수익도 챙겨가며 수익을 좀 쌓아가는 그런 방식도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주주분들께서도 지금으로서는 저는 호텔신라가 지금 가격 구간은 분명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가격이 기준점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내가 단순하게 여러분 뭐 이거고 저거고 하면서 네? 그렇게 단순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뭐 빠지니까 손절, 위험하니까 손절. 이거는 하수들이 하는 매매예요. 올라갈 종목은 빠질 때 분할 매수입니다. 아셨죠? 그런 관점을 꼭 유지하시면서 트레이딩 진행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 마인드도 꽉 잡아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인제 TV도 한 번씩 좀 다들 와주셨습니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네 종목 정도 수익 청산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 종목 정도 수익 청산을 해냈습니다. 예. 이렇게 주력주는 상당히면 펀더멘탈이 우량하고 정말 좋은 종목군들을 좋은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종목군들의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할 매수 해나가고 있고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회전율을 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어저께는 네 종목, 오늘은 세 종목 수익 청산을 했고 단기 수익 종목은 지금 보유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회전율을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종목도 지금 매수가 대비 3.64% 수익 구간에 있죠. 그만큼 저희 허브인제 TV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회사고 중장기 매매 그리고 단기 매매 전부 다 어느 정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단기 매매를 할줄 몰라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기본 베이스로 단기 매매에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8월 달 이제 슈퍼파월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뭐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방송반 체험 기간도 5일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뤄가지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장중 라이브 방송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교육적인 부분, 분석적인 부분 전부 다 깔끔하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이벤트 기회 잘 잡아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